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가평 자라섬으로 가을꽃 만나러 왔습니다. 와우! 외국에서만 보던 열기꽃 탑승장이 있네요. 아, 여기는 열기구가 운항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식이네요. 약 20-30m 상공에서 관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자라섬 전경은 조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축제 입구의 풍경이 너무나 멋집니다. 반영이 너무 멋진데요. 저는 다리 위로 안 건너가고 다리 밑으로 건너갔습니다. 먼저 백일홍들이 저를 맞이하는군요. 구절초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읍의 구절초도 좋지만 서울 근교에 계신 분들은 가까운 자라섬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절초가 만발했습니다. 참 깨끗하지요. 비온 다음날이라서 참 싱그럽습니다. 오늘 하늘도 예술입니다. 예술. 백일홍과 벤치가 참 조화롭습니다. 이것은 노란 백일홍만 심었네요. 한색으로만 심어도 이쁜 것 같아요. 다시 구절초 동산으로 가봅니다. 강가의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한방눈이 펑펑 내린 것 같습니다.
연인들끼리 데이트 장소로 최상인 것 같습니다. 소나무와 구절초의 조합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자라섬 남도에 있는 꽃 테마공원입니다. 자라섬은 청평댐이 건설되면서 생긴 섬입니다. 꽃도 유명하지만 재즈 페스티벌도 더욱더 유명합니다. 오토 캠핑장도 유명합니다. 이제 핑크뮬리를 보러 갑니다. 프로포즈하는 설치 조각품이 핑크합니다. 올해에는 구절초 101호 핑크뮬리가 한꺼번에 활짝 펴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남이섬에서 배 타고 들어오는 선착장으로 이동합니다. 예년보다 꽃들을 많이 심어 놓았네요. 마침 남이섬에서 배가 들어오고 있네요. 남이섬에서 짚라인 타고 자라섬까지 오네요. 이거 아시죠? 남이섬은 유료, 자라섬은 무료. 남이섬을 향해 배가 떠나갑니다. 돌아가는 길은 남도 물 갓길을 택했습니다.
이 일도 이쁘네요. 오늘도 코끼리만 걸었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